소프트뱅크 선종희 회장은 최근 니케이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AI는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선종희 대표는 일본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면서 정부와 기업들에게 강한 비판과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선종희 회장의 인터뷰 내용은 현재 일본의 경제 현실을 사실 그대로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어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 일본 재계 1위는 유니클로를 소유한 일본의 패스트 리테일링 창업자 타다시 야나이로 29조 8,800억 원입니다. 2위인 손정희 회장은 28조 8천억 원으로 그 뒤를 바싹 추격하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소프트뱅크가 34조 원, 무비달라 18조 원, 애플 1조 원, 사우디 국부펀드 54조 원 등을 받아서 총 120조 원으로 비전펀드 1호를 통해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주로 투자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우버, 엔비디아, ARM, 위워크, 쿠팡 등으로 시장 점유율 장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개월 만에 6조 3천억 원이라는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인 공유 오피스 기업인 위워크가 자체 평가보다도 미국 주식시장에서 무려 80%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를 받아 9월 상장을 물론 무기한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더욱이 이 같은 실적의 영향으로 사우디 국부펀드와 무비달라가 최근 손정희 회장이 추진 중인 비전펀드 2호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진한 상황에 대해서 손정희 회장은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아직 실적을 내고 있지는 못해 부끄럽고 초조하다. 그래도 큰 가능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일본의 공무원이 일본의 경제성장을 멈춘 이유라며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공무원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 전후나 에도 막부 말기와 비교해 기업가 정신이 매우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국가직 공무원의 봉급 등 처우는 국장급은 1억 1천만 원 이상, 그 이하는 평균 3,500만 원에서 9천만 원 이상대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연령대도 대부분 40대로 한때는 구글이 절대 안 부러운 직업으로 불릴 만큼 대우가 좋은 상황입니다. 한국이 2016년 이후 공무원 선호도가 완전히 사라지고 다양한 직업군이 포진된 것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는 남자는 4위, 여자는 1위가 공무원입니다. 남자는 거의 12%, 특히 여자의 경우는 18%로 압도적으로 공무원을 선호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손정희 회장이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으로 일본의 학생들이 이렇듯 비정상적으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청춘을 바치다 보니까 혁신이 필요한 기업들이 뽑을 수 있는 인재가 심각하게 부족한 현실이고 한국이나 베트남 등의 해외 IT 인재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일본의 기업가들이 초식 동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작아도 좋다, 아름다운 나라이면 좋다 라는 우민화가 암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과거에 안 좋아하는 수축사회가 되어버렸고 기업가들은 밖으로 진출하려 하지 않고 젊은이들도 해외에서 공부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는 30년간 멈춰있는 상태라면서 실제로 도요타를 제외하고 NTT나 KDDI 등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한국에는 삼성, SK하이닉스, LG, 현대 등등 일본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건재하던 샤프는 일본을 대표하던 글로벌 기업이었지만 필국의 명성, 샤프 라디오의 신화, 1954년 명품인 샤프 TV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진 이유는 2000년 중반 혜성처럼 나타나서 일본의 LCD TV 기술력을 압도적으로 추월해버린 삼성과 LG의 등장이었다는 것인데 심각한 것은 완전히 패배했음에도 샤프는 전혀 위기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샤프는 위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 이유는 일본 내수시장에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들이 들어와도 자국민들이 일본 제품을 사주고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삼성과 LG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멈춰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샤프는 순식간에 마이너스 75% 매출액이 폭락해버렸습니다. 이 숫자는 돌이킬 수 없는 숫자죠. 결국 회상하지 못하고 4년을 버티다가 대만 홍하이그룹에 2016년 팔렸습니다. 2012년 최대 주주를
폭스콘에 내주고 폭스콘은 홍하이 그룹이 인수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내노라 하는 대표 기업들이 최대 주주자리를 해외에 빼앗긴 사례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시바, 파나소닉 등이 대표적입니다. 도시바와 파나소닉은 각각 백색 가전사업 부분이 중국의 메이디와 하이얼에 넘어가 버렸고 도시바의 PC 부분도 홍하이 그룹의 샤프에 인수됐습니다. 도시바는 급기야 미래 성장 동력인 낸드플래시 메모리 사업부를 한국 SK하이닉스의 지분 15% 4조 원이 포함된 한미일 컨소시엄에 인수됐습니다.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보존되는 플래시 메모리의 일종인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는 삼성이 전세계 3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1위이며 도시바는 18%로 2위입니다. 참으로 압도적으로 한국의 삼성이 앞서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미래 산업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 산업인 반도체에서 삼성의 위치는 압도적이며 감히 일본은 이미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비즈니스에 왜 일본은 이렇게 됐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손정희 회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기업가들과 더불어 일본 정치권 리더들이 위기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안정성만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기업가를 중시하지 않으면 정치가들은 움직이지 않고 성장산업에 젊은이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성장을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시장을 보며 부럽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동남아시아와 같이 자국시장이 작은 나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많이 나오고 있다. 자신을 비롯해 일본 기업가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밝혀졌듯이 일본 기업들이 장기 불황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수시장과 정부의 보조금이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보조금이 중단됐을 때 일본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졌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도전과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기업가 정신, 밖의 사상과의 활발한 교류, 과거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과 윤리의식 등이 개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